해갖고 욕을 먹어. 얼마 이거 추천을 했다고요? 나라는 9,600원이요. 여기서? 거기서? 거래량 터지고, 김정남님이 내 키키우. 여기, 여기, 앞에서 샀으면 이거 팔아야지. 여기서 샀으면은. 자산 대비 51% 프리미엄 붙어 있고요. 시총은 1221억. 올해 실적은 최대 실적 나왔는데, 이거 더 내려온다, 이거. 나라MD 내가 옛날에 한번 우루루코님이 키키우. 옛날에 먹었던 종목이었는데, 이때 먹었나? 이때 먹었나? 기억이 나는데. 과거에 이거 내가 수익을 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저는 들어가는 타이밍이 여기 들어가요, 여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게 나와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일단은 나옵니다. 나왔다가, 여기서 한번 박스를 한번 더 그려주는지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결정을 해요. 어마어마하게 좋아야 되거든요. 얘가 이게 안 무너지려면은. 실적이 어느 정도로 좋아야 되냐면요. 얘가 시총이 1200억이잖아요. 마진율이 15%에서 20%는 나와야 돼요. 당기 순이익이. 그래야 얘가 이 상단에서 박스를, 그리고 또 가요. 근데 마진율이 요 정도 갖고는 이게 그냥 내려와요. 우리가 이 종목을 노리면은 여기 들어가요. 여기. 요 자리. 요만큼 먹다가 일틀에도 그냥 버틸 수도 있어요. 버티고, 이거는 먹죠. 저는 여기서는 이 종목은 안 쳐다봐요. 욕먹을 짓 했어요. 욕먹을 짓 했으니까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그러고 다른 종목 이거 빼갖고 시장 나쁘니까 안전한 거 하자고 그러고 정하님 이걸로 줘. 자, 51%. 그리고 실적은 당기순이 40억이니까 마진율이 몇 프로예요? 약 3.5%잖아. 그죠? 얘보다 훨씬 좋고 매집이 된 회사를 사면은 안전하고 좋겠죠. 실적도 좋고 돈도 잘 벌고 매집도 끝난 자리. 매집이 어떻게 이렇게 된 자리죠? 이렇게 매집이 여기서 이렇게 매집이 된 자리. 이게 매집 구간이란 말이에요. 매집, 매집, 매집. 그래서 이제 코올린 거거든요. 코올린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단기적으로 매집하고 땅친 거고 20권에서 그래서 어디가 매집인지 모르면은 매집이 끝나서 들어올린지 모르면 나는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좀 떨어지는 구간에 있는데 그냥 돈 있으면은 적금 들듯이 사 모으라 그러는 게 예예요. 내가 예를 잃으면은 얘를 내가 정난이 일면은 방송을 그만둘게. 얼마? 두배 이상 안 올라가면. 지금 4,415원이잖아. 얘가 무조건 100% 이상 안 올라가면은 내가 방송 그만둘게. SK 네트워크.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과거에 얼마짜리였어요? 자, 지금 내가 좀 잃고 있어요. 이거 사고서 잃고 있는데, 내가 산 가격이 평균가가 5,000원에서 5,500원이야. 내가 좀 잃었어요. 잃었는데, 이게 11,000원 이상 안 가면은 내가 여러분들, 방송 그만둘게. 알았죠? SK네트워크가 11,000원 이상 안 가. 관둔다. 4,000원이죠. 지금 4,000원, 5만원이면 뭐야. 4,000원이. 자, 발행가가 2,000원이야. 자, 자산 대비 51% 저평가예요. 51%. 자, SK 네트워크가 시총이 1조야. 1조 900억이야. 근데 올해 실적이 최대 실적이 나왔어요. 당기 순이익이 1000억대 나왔죠. 마진율이 몇 프로예요? 10%죠. 당기 순이익이 1000억대 나왔으니까 1조에 1000억대 나오면 마진율 10% 아니야? 그럼 포가 몇이야? 10이죠. 저평가죠. 그 다음에 자산 대비 51% 저평가죠. 두 번째,
얘가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어야 되겠죠. 계속 회사가 좋아질 수 있는 게. 이 회사가 회사의 돈이 현금이 1조 5천억 있어요. 5천억. 1조 2천억인가 1조 5천억인가 있어. 현금이. 현금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이 회사에. 그렇죠. 리오프닝 테마도 있지만 리오프닝 테마도 있지만 1조 5천억 갖고서 어떤 회사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는 성장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져. 이 회사는 뭐뭐 있냐. 자, 리오프닝으로 뭐뭐 있냐면은 여러분들 워커힐을 갖고 있어요. 워커힐. 워커힐. 그 다음에 SK 렌트카. 렌트카. SK 매직. 그 다음에 중고폰. 중고폰 사업. 중고폰 사업. 하나, 둘, 셋, 넷을 갖고 있는데, 예를 하나만 드릴게요. 예를. 자, 시총이 1조예요. 그죠? 현금도 1조 5천억 회사에 지금 보유하고 있어. 1조 2천억인지 1조 5천억. 이 금액은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자,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우리 평가를 한번 해보자. 나 서울에 산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서울에 나 살아 하시는 분 손 한번만 들어보세요. 반나게 하면 안 돼. 하지 마. 자, 나 서울에 산다 하는 분. 서울에 사시는 분 손 한번만 들어보세요. 자, 나 워커힐 안다. 워커힐. 구의동에 있는 워커힐 호텔 안다. 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왜 워커힐을 얘기를 하냐. 워커힐은, 워커힐 땅값만 해도 1조가 넘어요. 여러분들, 워커힐 한번 가보세요. 어마어마한, 어느 정도의 규모의 땅을 갖고 있는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산평가 한 것도 굉장히 지금 얘네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야. SK 네트워크. 여러분들 리오프닝 관련주로 해서 얘네 또 면세점도 있죠. 철수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뭐 저번에 뭐 철수한다는 말도 있긴 있었는데 여하튼간에 리오프닝 관련주면서 성장성이 지금 지금 SK 매직이나 호텔도 흑자로 돌아섰다는, 지금 호텔들이, 특급 호텔이 다 흑자로 작년에 장사 잘했다는 얘기가 있죠. 그 다음에 SK 매직, SK 렌트카, 이렇게 장사가 잘 돼요. 이 두 회사가. 요거는 이제 중고폰의 신규 사업인데, 요거는 성장성이, 이 마진, 중고폰이 마진율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중고폰 사업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돈 얘네들이 잘 벌 수 있는 게 많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고 중요한 거는 장시간에 걸쳐서 주식을 매집을 했다는 얘기예요. 장시간에 걸쳐서 지금부터 한 6년 모았어요. 그러면은 주가는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11,000원 이상, 예를 들어서 11,000원 이상 안 가면 내가 여러분들 자식할게. 알았죠? 그리고 내가 관둘게. 시간은 걸려요. 올라가는데 속도 느려. 하지만 투자 개념으로는 최고다. 알았죠? 자, 그래서 SK 네트워크스 난 잃어도 신경도 안 써. 이런 종목은 그냥 칭치면은 퉁퉁퉁퉁 하고 가요. 그리고 매집도 어느 정도 다 끝나서 신경 안 써도 된다.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왜 안 갔느냐? 응? 원래는 여기서 갈 거였어. 갈 거였다. 원래 이 자리에서 갈 건데 왜 안 갔느냐? 안 간 이유를